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leisure. leisure. 자, leisure라는 건 패러독식은 역설적인 자, 컨셉은 개념. 자, 개념이다. 역설한 거. 자, 왜냐면은 is은 당연히 leisure겠죠. 자, leisure라는 단어는 means 의미하는데 freedom, 자유를. 자, from the demand 보면은 요구들. 자, 요구들로부터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저 of work, 일에. 자, 그러나 자, it may work for something. 자, is 뭐요? leisure란 것은 may 아마도 work, 일하게 되는데 자, for something, 무언가를. 자, 뭐예요? 우리가 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레저가 다시 보면은 아마도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자, 여기서 paradoxical 빈칸 넣기를 뭐 억지로 찢어내자면 여기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질문이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주시고. 자, nowhere이죠. 어떠한 것도 is this point better made than the ancient Greece까지. 뭐 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워요. 자, 일단 여기서는 부정어 도치. 그냥 노열이 나왔으니까 원래 여기 조동사 지금 위치가 바뀐 거예요. 여기가 바꿨으면은 그냥 써보면 돼요. 자, 어떤 것도 this is요. 자, this 아 this point가 여기다 is를 써줘야 되겠네요. this point 자, 포인트가 주어고 자 is better 원래 이 뜻이에요. 자, 어떤 곳에서도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는 뭐예요? 이 포인트는 레저의 역설적인 개념이 better made 수동으로 쓴 거예요. 더 잘 만들어진 곳은 없다. 자, than 뭐보다? ancient, 고대, 그리스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뭐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 최상급으로 바꾼 거죠. 그럼 어디가 최고다? 고대, 그리스가 이 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를 부정어 도치시켜서 약간 이상해 쓴 거예요. 그래서 쉽죠. 뭐. 자, 그 다음 위치가 말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으로 보니까 and is로 바꿨으면 되겠죠. 해석은 그리고 그리스는 단수죠. 단수 동사 포커시스 집중하는데 전치사 온수죠. 어디에? 자, 레저를 무시기에. 좀 이거 약간 빈칸 느낌 무리수를 둬서 만든 문제입니다. 별로 좋은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내 맘이고. 자, 필라소퍼는 철학자. 어? 철학자. 아, 얘가 자고 있었네요. 이리 알파고 이씨. 자, 철학자인 플라톤은 포이그냥풀 빈칸 주의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 플라토가 다시 주어였죠. was, be interested in, 썼죠. 당연하죠, 여기. 자, 흥미가 있었는데, the benefit는 이익들. 아, 지금, 이집트, 알파고 자다 깨갖고 지금, 정신을 못 차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좀 때려야겠다. 자, 이익들인데, of music and gymnastics는 체조들. 자, 하면은 체조들을 for leisure. 아, leisure예요, 원래. 자, 레저 활동을 위해서. 자, he는 플라토니까 필요 쓸게요. 자, 플라토는 믿었어. 자,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상이 됐고. 자, 그 다음 유도부사 there were 복수 들어갔죠. 자, spiritual 1번. 그 다음 physical 2번. 두 개 들어갔고. spiritual은 영적인. 영적인 뭐 영혼적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physical. 물리적인. 까지 해놓고 아까 기억하고 있다가 there were 뒤에 복수니까 rewards s 들어갔죠. 그래서 보상들. 보상이 누구예요? 보상이라니까 내 발음이 이상한지 알파고 바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상들이 있다고. 자, 그 다음 여기 좀 주의해야 돼요. 자, to be pp죠. to be gained는 앞에 나오는 보상이라는 명사수 시켜주는 형용사 용법이에요. 그러면은 얻어질 수 있는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플러스 비동사 pp에 수동으로 같이 걸어준 거예요. 얻어질 수 있는데 from this. this가 말하는 것은 아까 영적인 물리적인 보상이 뭐야? 음악이나 여기죠. 자, 체조 레저 활동으로부터 얻어질 수가 있다고. 자,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a로 적을게요. 자, also 또한 자 conveyed. conveyed는 전달했다. 자, 아이디어를 about 뭐에 대해서 자, role 역할인데 레저의 역할을 자, in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죠. 자, attaining 하는 얻는 자, 얻는데 얼른은 얻는 자, good life 좋은 삶을 좀 여기서 지금 이 체조의 역할 음악의 역할 혹은 이 사람이 레저의 역할의 목표를 좋은 시민화 시킨다 좋은 삶을 만든다 무리수로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까만 편으로 쳐놨습니다. 자, 히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어. 자, 굿니스는 명사로 선. 이요. 자, of anything. 어떤 것에 대한 선이란 것은 셀 수 없죠. 자, was found. 발견되어진데. 자, in 어디에서 realization은 현실화. 혹은 뭐 실현이라고 해도 돼요. 현실화죠. 현실화에 있어서. 자, of its uniqueness. 그러면 그것의 독특함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for는 의미상에 줘요. 그럼 누구에게? 인간에게. human beings까지 전체가 인간이요. 원래 being은 무슨 뜻이냐면은 존재. 자, 인간 존재들에게. 자, he는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consider은 고려했다. 자, 고려했는데 the power to think까지. 자, 힘인데 consider를 뒤에 또 대생략 구조로 끊었죠. 자, 힘이 주어요. 자, 어떤 힘? to think 형용사용법이죠. 생각하는 힘이란 것은 자, to be. 자, 그래서 consider to 썼죠. 자, 되는 것으로서 고려했어. 가장 유니크, 독특함. 그래서 독특한. 자, 근데 뭐야? of human qualities. 질들. 질, 자, 질하라고? 질들. 인간의 질들 중에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라고. 자, 조금 꼬여서, 아유, 뭐, 필기도 좀 더럽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뭔가 설명할 게 많았네요. 의외로. 자, 더스는 빈칸 주의하시고, 그럼으로 아리스토텔레스 A로 적을게요. 얘는 held. That the life of reflection. 자, held는 여기서는 뭐 유지했다가, 생각했다. 생각했다. 그리고 의역하겠습니다. 자, 대세 접속 썼고. 자, life가 주어져 삶인데, of reflection 한 삶. 하면은, 반영. 자, 반영이라고 해도 되고, 회상. 이런 거두개다 돼요. 여기서. 뒤돌아보다는 뜻이에요. 삶에 대한 반영이란 것은 was 자, the proper 적절한 자, 사용인데 of leisure time. leisure time이야. 아, 이상 골치 아파. 철학자들 새끼들은 레저를 레저로 보면 되지. 뭐시 뭐시. leisure time을 적절한 사용이 뭐야? 인간의 삶을 뭐 반영해 보는 것이다. 아, 피곤하죠. 철학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자, to him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 삶이란 것은 should be 동사 원형. 저 돼야 돼. 자, be devoted 수동이죠. 그러면은 헌신 돼야 돼. 자, 헌신 되어야 한다. 자, 그다음 not only to 그다음 뒤에 bothers에서 bothers 빼고 to 썼네요. 그래서 to는 전치사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to 전치사지 ing. 하면 noble에서는 귀족 아니고 고귀한. 고귀 아니고 고귀죠. 아이씨, 그래, 씨. 자, 고귀한 생각뿐만 아니라, but to, 또 전치사입니다. doing civic, 시민의. 그 다음, and productive, 생산적인. 자, did는 그냥 명사로 행위들을, as well, 또한이죠. 또한, 어떻게 해야 돼? 해야만 한다고 고려했어. 뭐할 때? 레저 할 때. 아, 참나. 힘들죠. 자, 여튼, 철학자에게만 나온 머리가 좀잘 써야 됩니다. 자, 알파고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역설적으로 지금과 다른 의미를 가졌던 레저라는 단어.